이제 공개하겠습니다. 안전고리까지 잠겨두고 있던 부자장물 드디어 공개됩니다. 우와, 이게 다 뭔가요? 낯선 방문자의 도망치기 바쁜 모양입니다.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아이들입니다. 오, 얘네들이 뭐예요? 얘는 지금 꺼벙이라고. 꺼벙이라고요? 아니, 모를 수도 있지.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꿩 병아리를 꺼벙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꺼벙이들이 지금 이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. 꿩의 병아리를 거는 꺼벙이. 꺼벙이 아니죠, 꺼병이. 맞습니다. 꿩으로 연매출 27억을 올리고 있는 동재헌입니다. 꿩사육 7년차 연매출 27억의 동전부조농부를 소개합니다. 농지면적 약 4,900제곱미터 농장에서 꿩을 사육해 27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부조농부. 여여여, 귀여운 꺼병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건지 숨겨진 비법들을 하나하나 싹싹 파헤쳐 보겠습니다. 민가와 떨어진 숲에 퍽 쌓여있는 꿩농자. 외부와 접촉 없이 시설에서 사육되는 꿩. 하지만 야생성은 그대로라 경계심이 아주 심한 편입니다. 도망치는 속도가 총알이 따로 없고 체구가 아주 작은데 태어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얘네들은 지금 한 22일, 23일 정도 됐고요.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정도 뒤에 이제 성공이 돼갖고 이제 출하할 수 있는 네, 시기가 됩니다. 불과 25일 전만 해도 갑 부하에 보송한 솜털로 종종 거렸던 꺼벙이들. 그새 털갈이를 하고 깃털이 자라 작은 꿩의 형체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25일 정도가 더 지나면 깃털로 암수 구별이 명확해질 정도로 성장한다는데요. 장기라고 불리는 수컷은 깃털이 화려해지고 까투리라고 불리는 암컷은 꺼병이 때 색깔 그대로 몸집만 커진다고 하네요. 그런데 꿩은 뒷전이고 엄한 바닥을 뒤적이는 부자농부. 뭐 하세요? 지금 이제 꿩 상태를 확인하려고 바닥에 있는 변을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. 이 변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소라똥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약간 건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픈 애들은 보시면 약간 설사 이런 식으로 많이 싸거든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을 해줘야 돼요. 6개월간의 사육 기간 중 폐사율이 가장 높은 꺼병이 시기에 수시로 병변을 살피고 바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더 건강하게 키우려면 잘 먹여야겠죠. 밥 시간입니다. 급류보다 빠르게 자동 급여되는 사료. 기다렸다는 듯이 꿩들이 사료통에 머리를 조아립니다. 그나저나 꿩은 뭘 먹여요?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이걸 먹입니다. 꿩 사료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? 이게 꿩 대신 닭. 꿩 대신 닭이요? 닭 사료입니다. 꿩 전용 사료는 없고요. 이제 닭 사료를 해서 저희가 먹이고 있어요. 닭 사료지만 부족함 없는 영양 성분으로 두세 달마다 약 3톤의 사료를 들여오는데요. 한참 커야 하는 꺼병이 때는 2시간마다 자동 공급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사육장 크기는 200평 정도고요. 200평 정도면은 꿩을 한 만수 정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평수고 지금 현재는 한 5천수 정도만 넣고 키우고 있어요. 총 3만수를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5천수씩 15,000수만 키우는 이유가 있나요? 아무래도 이제 동물복지 차원에서 먹이 활동도 뭐 활발하게 하고 애들이 스트레스 없게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저희가 키우고 있어요. 꿩에게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넓은 공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데요. 이 대포같이 생긴 기계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. 이게 뭔가요? 애들이 추우면은 이렇게 몰려갖고 자기네들 이렇게 막 올라타서 이렇게 압사해서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. 지금 애들이 추울까 봐 온도를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. 입식 당시엔 알 속 온도와 유사한 38도 온도를 유지하고 점차 온도를 낮춰 외부보다 4도 낮은 온도에 적응시킨다는 보전농부. 꿩의 폐사율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. 야, 이제 각자 갈길 가자.